국내 셋째 주 생방송 뮤직뱅 K차트 1위 발표한 남겨두고 있는데요. 소녀시대 분들 2주 연속 1위 후보에 오르셨어요. 소감 어떠세요? 네, 저희가 공백도 길었는데 이렇게 2주 연속 후보에 올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네, 백지영 씨도 지난 앨범 돋보이에 이어서 또 한 번의 1위 후보에 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 뮤직뱅크 막방이거든요.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소녀시대와 백지영, 과연 1위 누가 차지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소녀시대랑 항상 같이 고생해주시는 성우 오빠, 그다음에 성준 오빠, 호진 오빠, 용덕 오빠, 민진 언니, 태호 오빠, 지용 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아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영준 이사님, 그리고 재원 오빠, 제니 언니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쁜 옷 만들어주시는 수경 언니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